이번에도 늦었군요. 다크 초코 쿠키. 나 참. 독버섯 맛 쿠키보다 나 빨라. 느리다는 뜻이라고. 알겠다. 신경 쓰도록 하지. 다크 초코 쿠키. 단독 행동을 막지는 않겠지. 시간이 지체됐으니 바로 지령을 전해드리죠. 이 석류 보석을 대륙 곳곳에 심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계획대로라면 온 대지가 어둠에 물들 거예요. 어둠의 힘을 맛본 생명은 힘의 갈증을 느끼고 점점 흉포해질 테죠. 어둠과 힘의 눈먼 자들만이 가득한 세상. 그분의 부활과 어울리는 풍경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평소보다 더 요란스러운 계획이군. 또 그런 건방진 소리를. 그분이 깨어나셨으니 당연한 일이죠. 각자 맡으신 곳을 가주시면 될 것 같군요. 모두 출발하세요. 이 땅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이 땅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이 땅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해골이다! 목마르다구! 이 땅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해골이다! 목마르다구! 이 땅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도망쳐보시죠. 이 땅의 평화를 최강의 해골이다! 목마르다구! 이 땅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이 땅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해골이다! 목마르다구!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보시죠.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해골이다! 목마르다구! 이 땅의 평화를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애굽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국장의 평화를! 최강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구!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대군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국장의 애굽이다! 목마르다구!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애굽이다! 목마르다구!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애굽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도망쳐보시죠. 국장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구!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구! 도망쳐보시죠. 국장의 평화를!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대군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국장의 평화를! 목마르다구! 최강의 대군이다!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구!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구!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구!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대군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국장의 평화를! 최강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구!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대군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최강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구!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구! 도망쳐보시죠. 국장의 평화를! 최강의 대군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대군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대군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고 이 땅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고 이 땅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고 이 땅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대군이다!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이 땅의 평화를 최강의 대군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땅의 평화를 제대로 처리했나요? 당연하지. 그런데 너 왜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건방지게 굴다가는 다크초코 쿠키는 이번엔 아예 나타나지 않을 셈인가 보군요. 맡은 일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상관없겠죠. 아, 그래. 그 녀석이 제일 건방지다니까. 매번 질질 끄는 게 무슨 속셈이라도 있는 거야, 뭐야? 조용히! 기다려줄 필요는 없으니 주스를 발동시키도록 하겠어요. 이제 됐나? 뭐가 바뀌긴 한 거야? 아니요. 주스리 발동되지 않았어요. 어째서죠? 분명 주스는 문제 없었을 텐데. 이거 설마 다크 초코 쿠키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다크 초코 쿠키 방관자인 양 굴더니 결국 그 녀석 생각해보니 언제나 그랬었지. 어차피 고향을 버린 배신자라면서 우리랑 다르다는 듯 굴긴 하고. 다크 초코 쿠키 버섯도 안 먹는댔어. 어둠마녀 쿠키님은 그런 녀석을 왜 예뻐하시는 거야? 방만하기 짝이 없는 쿠키 같으니 더는 두고 볼 수 없겠어요. 대체 무슨 꿍꿍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죠.